Okay, New Year's around the world. New Year's 새해의 새해를 말하는 건데, around the world 세계 방방곡곡의 새해의 어떤 일들을 말하는 거네요. New Year's around the world. 오케이, 자 단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Celebrate 동사네요. Celebrate to have a good time 좋은 시간을 갖는 것. 자, 축하하다 뭐 이런 뜻이죠. 이제 어떤 그 기념하다 이런 말이죠. Reporter 명사로 a person 사람인데 누구냐면 tells 말하는 사람, 뉴스를 말하는 사람을 reporter. Hometown the place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You lived 네가 살았던 당신이 살았던 장소. As a child 어렸을 때에 bow. To kneel down. kneel은 무릎을 꿇다 이런 말이에요. 무릎을 아래쪽으로 꿇는 것. 자, 이건 절하다 뭐 이런 뜻을 쓰는데 to kneel down이라고 표현됐네요. Elder. An old family. 나이가 드신 가족 member. 가족 구성원. 어른들을 말하는 거죠. Wrap. To cover. 덮는 것. 싸는 것. 뭘로? by 뭐 하면서 folding. 접어. 어떤 것을 접음으로 접는 것으로 싸는 것이야. 근데 네, around 뭐그 주변을 접어서 싸는 것을 wrap이라고 하죠. 감싸다 이렇게 표현하죠. Popular는 liked by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좋아지게 되는 인기 있는 이런 뜻이죠. 인기 있는. Special, more important, 좀더 중요한. 무엇보다 than other things. 어떤 일보다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특별한 이런 뜻이죠. Special. Alright. 자, 본문을 살펴봅니다. Anchor가 말합니다. How do other countries celebrate New Year's Day? 어떻게 다른 나라들은 축하합니까? 새해의 날을. Let's ask. 자, 물어보겠습니다. Our reporters, 우리 리포터들에게. Lisa, 부르는 거죠. Where are you now? 지금 당신 어디 있어요? Reporter 1, 리자인가 보네요. I'm in Korea, 한국에 있어요. Koreans celebrate, 한국 사람들은 축하하지요. The Lunar New Year, 음력, 새해 음력을 축하합니다. They call it, 그들은 그것을 불러요, 설날이라고. 오케이. Okay. 주어, 다음에 call, 다음에 A 플러스 B가 나오면 주어는 A를 B로 부릅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어는 A를 B로 부른다. 이전에 더 낮은 단계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자 주어는 call 나왔죠? 동사 call. 그다음에 A가 나왔고 B. 그들은 그것을 설날이라고 부르죠. 이런 표현입니다. They call it 설날 and it is in February. 자, 2월 달에 있어요. 2월 달에 있어요. 가족들은 방문해요. 그들의 고향을, hometowns, and 그리고 it 떡국을 먹지요. 그것은 의미하지요. mean, 의미하다, 뜻하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의미해요. rice cake soup. 그러니까 쌀로 만든 쌀떡국. 우리나라 말하는 쌀 그냥 떡국이에요. 쌀로 된 케이크 수프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한 거죠. 가족들은 play games, 게임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play fun games,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talk together, 서로 함께 대화를 나누지요. 라는 표현이네요. Anchor가 다시 말합니다. That's interesting. 아, 흥미롭군요. And Kate, 그다음에 Kate 불러요. Are you in Vietnam? 베트남에 있나요? Reporter 2가 Kate인가 봐요. Vietnam 사람들은요, call, 또 call 나왔네. The Lunar New Year. 이게 A고, 이게 삐네, 텟.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요, 그 음력 새해를 텟이라고 불러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텟. 우리는 설날, 베트남은 텟. 어린이들은 절하지요. 누구에게? To their elders. 그들의 그 어른들께 절을 해요.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They also, 그들은 또한 it 먹어요. 반청. 반청이라는 것을 먹어요. It is a sweet, 달콤하고 sticky, 끈적끈적한 rice cake. 뭐 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떡을 먹어요. 우리나라랑 베트남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내용도 이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한 번에 쭉 갑니다. 다음 봅시다.
Alright, they wrap 그들은 감싸요 그것을 in a banana leaf, 바나나 잎으로 그것을 감쌉니다. For fun, 재미를 위해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family like to play games. 가족들은 게임하는 것을 좋아해요. 재미를 위해서 가족들은 게임을 해요.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게임과 그리고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이런 말이죠. 즐거운 시간을 위해서 가족들은 게임하는 거, 노래 부르는 거,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이런 말이네요. 앵커가 Thanks, Kate. 고마워요, Kate. Mike, you are our last reporter. 이제 당신이 마지막 차례입니다. 마지막 리포터입니다. Tell us,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Tell us about Kazakhstan.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Reporter 3. 자, 이 친구는 마이크 같아요. The Kazakhstan New Year. 카자흐스탄의 새해는요. Start, 시작해요. 시작돼요. On March 22nd, 3월 22일에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월 앞에는 on 들어가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last 유지합니다. 이거 last는 여기서 동사로 쓰였어요. 동사. and가 자 다시 지우고 이 and가 뭘 연결했냐면 the Kazakhstan New Year's start 동사 이게 verb 1 starts on March 22nd and 여기 생각된 게 the Kazakhstan New Year's last 이게 verb 2야 동사 2야 and가 이 start와 last를 이어주는 거예요. 이게 s가 붙었죠? 그래서 last는 계속 이어지다, 쭉 진행되다 이런 뜻이에요. four days 4일 동안 지속되지요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설례 행사를 4일 동안 하나 보네요. They 또콜 나왔다. 그들은 불러요. 그것을 이게 뭐야? Nowriz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먹지요. 고기 미티시가 뭘까? 밋은 육류를 말하고 땅에 나와 있는 그 여기 뭐 소나 돼지나 이런 고기 말하고 디시는 뭐예요? 디시는 이제 식사를 말하는 거니까 meat dish 그러면 육류를 먹네요. 육류 식사를 먹네요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들은 meat dish를 먹고 육류 식사를 먹어요. It has 그것은 has horse meat. 아, 양 말고기군요. 그것은 horse meat and noodles. 그것은 그러니까 이 meat dish가 양고기에다가 그다음에 누들을 같이 곁들인 거네. 그죠? 그것은 갖고 있는데 horse meat과 noodles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또한 watch 보지요. horse races 뭐예요? race는 경주잖아요. 그죠? 말 경주를 시청하지요. horse watch. 자, 무엇을 주의 깊게 보는 거. 관람하고 시청하는 것을 watch로 쓰죠. These races 이런 그 경주들은 are very popular. 아주 인기가 좋아요. 때때로 말이죠. 그들은 they play fun games. 그들은 즐거운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and talk together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요. 자, 이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런 그말 경주 horse races가 아주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가 마지막 말은 amazing 아 놀랐군요. Every country 모든 나라들은 celebrate 축하하네요. 기념 행사를 하네요. The New Year 새해를 In a different way. 이거는 좀 우리가 많이 나왔어. In a different way.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뜻이겠죠. New Year's Day. 새해 날은 is special. 특별하네요. Everywhere. 어디에서나. Everywhere. Alright. 이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것들은 없죠. 새로운 단어도 좀 익힐 것이 있었고. 맞습니다. 자, 영어로 배우는 거야. 이것은 문화도 익히면서 영어로 다른 나라의 상황도 좀 배우고. 오케이.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자, 또 다음.